나 피자집 한다. 쿠폰 이빠이 때리고 쪼매난 피자 한 판만 시켜도 배달 간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를 만들어 보러 가보겠습니다.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뒷좌석에는 오토바이가, 트렁크에는 엔진이. 지금 여기는 꿈과 곰팡이가 가득 피어나는 저희 작업장입니다. 오토바이가 필요한 상황에 마침 지인분께서 오토바이 하나를 그냥 주시기로 하셔서 한 대를 얻었습니다. 물론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서 많이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공짜인데 뭐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은 엔진과 잡부석 쇼바들, 그리고 스윙암이 여기 있고, 짠! 차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차 뒷좌석에 우겨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은 솔직히 많이는 못할 것 같고 부속도 많이 없고, 그래서 지금 엔진을 차체 다시 걸어 가지고 시동을 한번 터트려 보는 것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엔진에 물이 조금 들어가서 커피 우유가 나왔던 엔진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휴면도 이 찾으면 그만 턴 거 어디 가고 비도 안 하나. 재료는 감아줘야 될 것 같아. 녹에 쓸고 쩔어가 풀리지를 않네요. 과감하게 자릅니다. 아이고, 젖었네. 완전 뒤집으면 안 되네 이것이. 결국은 이날 시동을 못 터뜨렸어요.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플러그가 과도하게 젖어서 아, 왜 이러지? 뭔가 잘못됐나? 불이 안 붙나 싶어서 점화 계통을 확인을 해보니까 불꽃은 잘 튀던데 플러그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 연료 분사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플러그가 막 젖었는데 불이 안 붙길래 플러그 새로 교체해야 되고 혹시나 해서 그 카브레타를 드레인을 한번 해봤는데 안에 막 녹물하고 녹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료탱크 안에도 지금 녹이 굉장히 많이 끼어있는 상태고 혹시나 해서 압축을 검사를 해봤는데 정상치보다는 좀 낮은 것 같긴 해도 시동이 걸릴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뭐지 하고 있는데 모르겠고 일단은 부속을 주문해놨습니다. 신품 카브레타로 교체를 한번 해보고 플러그도 신품 넣어보고 시동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